Thank you.
오늘 이 자리에는 능력을 늘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도 능력이 있어야 이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고 직장 생활에도 능력이 있어야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분야에 반드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을 하고 이 시대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도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능력을 달라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을 축복을 주실 때 이 재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물건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오늘 성령의 귀하신 그 은혜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 세계에 방송을 타고 또 라디오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이 말씀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능력이 올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가면서 전파요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가면서 전파하면서 말합니다. 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닌다는 것입니다. 전파는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지 우주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신데 마태복음 12장 8절은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그 안식이 언제입니까?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마친 후에 7일째 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며칠째 날? 7일째 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바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자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달하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지옥도 천국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언제 누가 가면서 전파하는 자가 병든 자를 고칩니다.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며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요? 7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면서 전파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귀신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능력 주실까요? 주님 일하라고. 그 주님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일에 우리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숨 거두신 그 현장에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옆에 강도에게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을 가진 자가 전도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악세사리같이 예수님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겨우 성전에 발들여놨다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설교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입니다. 외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주의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교회를 박차고 나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무엇입니까?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내 입에서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전혀 새로운 말이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하던 소리가 순간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말이 바꿔져 버립니다. 불평하다가 감사의 말로 바꾸집니다. 저주의 말이 감사의 말로 바꾸집니다. 불평하는 말이 원망하는 말이 감사의 말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모든 것은 불가능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실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 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은 말씀하시기를 뱀을 집으며. 이 뱀이 무엇인가요? 또 뱀을 집는 데서 밖에 나서 뱀 집지 말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뱀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곳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나를 아무리 독배를 마시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골리앗 앞에 어린 목동 소년이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골리앗이 그 당시에 그냥 온몸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대 역사를 보았더니 이 사람이 성경 말씀 보면 노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노투구를 썼는데 어디만 살점이 보이냐면 이마에서 눈만 보입니다. 그리고 다 가렸습니다. 쇠붙이를 다 가려버렸습니다. 갑옷을,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발끝까지 내려온 드레스 같은 이러한 갑옷을 치렁치렁 다 둘러쌌습니다. 아무데도 돌 던졌어도 감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돌 하나 던졌는데 이 돌이 손에 어린 소년 목동에 들고 있는 이 돌이 큰 돌이 아니에요. 주먹만한 것도 아닙니다. 조약돌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그 허점이 보이는 눈과 이마가 보이는 거기서 정확하게 명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으로 던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던졌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명중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돌멩이의 방향을 정하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면.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오늘 사랑 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내용은 전도해라, 예수를 전해라. 그러면 너도 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능력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만나는 순간순간 사람마다 그때그때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성령이 내게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33세를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이 못 박힌 건 내가 채찍으로 수없이 맞고 내 살집이 떨어져 나가서 너덜너덜한 마치 걸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내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욕구를 찌르고 사람들이 조롱하려고 희롱할 때 다 모욕을 참으셨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빈자리가 보이면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비어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저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내가 채워야 된다는 나에게 주시는 왜 그것을 보게 하십니까? 왜 빈자리가 보입니까? 너보고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무감각하게 보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빈자리가 보여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나가서 수없이 밖에 길 잃은 영혼들이 있는데 네가 가서 채워. 오늘 이것을 무언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예수 정인 되면 능력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거기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을 축복의 자리로 옮기는 자리입니다. 사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누구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천국 가는 사람들 어떻게 갑니까? 지옥 인생을 천국의 인생으로 옮겨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여 날마다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는 날마다 자랑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 돈을 자랑하는 사람,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자랑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은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목이 터져라 가는 것마다 예수를 전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를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보통 능력 받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신자, 잠시 전까지 사탄 마귀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을, 우상 섬기는 사람을 잡아다가 주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분만큼 능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전도는 무언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세요. 성령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는 목적은 주님이 갖춰주신 대로 예수 정을 하라고. 예수의 정인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무 사람에게도 입이 다분해져서 마치 본드를, 강력 본드를 입에다가 붙여놓은 같이 예수 소리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 왜 그런가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까 고민합니다. 거룩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천만 번 죽어도 보답할 길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파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세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무사람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와요? 권능이 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올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오고, 권능이 임하면 예수 증인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바꾸면 예수 증인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핍박하면 큰일 납니다. 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다락방에 모여 성령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만 전념하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현장에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아노텐, 호련히 갑자기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오늘 성령이 얼마나 급하시면 급하게 마실까요? 그리고 강하게 마실까요? 그러면서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내가 강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방에서 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사단마귀의 장난과 시험과 방해는 집안에서 아니면 밖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느 곳이든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도 주여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 것이 주여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바람같은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느 정도 강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밭 앞에 섰습니다. 이 바다를 감히 누가 가르겠습니까? 사람이 현대 과학, 현대 건설 방식으로 아무리 최첨단의 건설 방식이 있고 최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바다 갈라내는데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룻밤에 갈라버립니다. 하룻밤 가르실 때 어떻게 가르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동풍, 동풍이 바람입니다. 동풍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데 마른 땅을 만들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바다를 가르시면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동시에 질퍽질퍽한 바다 밑에 흙들을 전부 다 마른 땅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민족이 건너가는데, 그렇다면 오늘 오순절 성령 역사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민족이 하나님 홍해바다가 채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사업장, 내 직장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 2019년도가 내게 막힌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이 밤에 기도합니다. 오늘 분명히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바람 같은 역사가 임했는데, 어떤 역사가 임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는데, 오늘 이 바람이 오늘 나와 급한 강한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면 반드시 홍해바다 같은 민족 앞에 막혀있는 이 바다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임할 때에 갈라 지나가듯이 주여 우리 민족에게 홍해바다 같이 막혀있는 이곳에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반드시 성령 임하십니다. 이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람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올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게 저주가 날아가 버리고 가난의 저주가 날아가게 하여 주셔서 불순종의 악한 영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의 질병이 날아가게 하여 주셔서 환란이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 같은 내 신앙이 이 시간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알곡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 있습니다. 오늘 불의 혀같이 왜 혀라 말씀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입이 불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 혀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악한 영들이 뜨거운 것은 꼼짝마지 못합니다. 오늘 이 불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말씀을 듣다가 내 속에 불이 두르기 바랍니다. 불이 두르면 뜨거워져 버려요. 뜨거워지게 되면 열정적인 첫사랑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강력한 불이 여러분 몸속을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이 다 태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육의 끝도 태워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불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불 받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응답하십니까? 불로 응답하시는 분, 그가 하나님이라. 불로 응답하신다 있습니다. 내 심령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든가, 아니면 내가 삶의 의욕이 뜨거워지든가, 사명감에 뜨거운 사람들,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사람들, 오늘 시간 반드시 불로 응답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하기를 그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역대상 21장 2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주의 시간 기도하다가 내가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겨버린 내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에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소망이 내게 불일 듯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머리 좋기를 유명했던 솔로몬, 지금도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한참 불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머리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껏 자랑하지 마세요. 이 솔로몬도 세상의 어떤 지혜도 솔로몬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게 불을 주세요. 내게 불을 주세요. 전도의 불을 주세요. 사명의 불을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증가하는 정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땅 떠납니다. 미련 없이 화장되어 있어 한 줌 흙으로만 그것으로 인생 마치겠습니까? 이때 무엇을 남게 됩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게 됩니다. 내가 한 사람에서 전도해서 그 사람 바른 성으로 내가 세상 떠난다면
주님 앞에 난 떳떳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돈 자랑하시겠습니까? 명예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세상에 살던 지식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에 세상을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고 해서 땅을 치며 통곡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관 밖에 두 손을 내놓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두 손을 펴고 그는 관 밖에 손을 내밀고 죽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 백성들에게 자기 모습 보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시신의 그 모습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세상을 다 정복했지만 결국 나는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이 떵떵거리다 살다가 세상 이 땅에서 잠시 떠가는 길이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너는 즐기다고 오느라 그래서 하나님 지으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함이라. 찬송은 예배, 성김 그리고 경배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목적을 두세요. 인생의 목표가 예수가 되시기를 예수를 들므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레위기서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24시간 불 꺼지면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대 역사를 보면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이 불은 꺼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13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 어디에? 제단불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 제단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어디 있나요? 그 제단의 불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내게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있는데 불이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불 꺼지지 말 않게 하라. 끊임없이 불을 피워라. 그런데 이 불이 나는 꺼졌습니다. 무슨 불이 꺼졌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전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사랑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미움의 불만 타오르고 있어요.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받는다 했더니 하나님 앞에 원수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 말씀은 결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능력을 주시는데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인생에 좌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려니까 그것부터 앞섭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게 능력을 주세요. 소망의 능력을 주세요.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언자가 되십시오. 예수 증언자 되면 욕먹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증인되었다가 숭유다 되었습니다. 예수 증인 되는 사람은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욕먹습니다. 그 봉사가 누굴 위해서입니까?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각 직분을 받아서 수고하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없어요. 다만 직분이 다 다릅니다. 다 봉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자리도 소홀함이 없어요. 하나님 귀하게 봅니다. 신발 하나 정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성전 안에 티끌 하나 떨어진 것 줍는 것도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고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수고할 때에 때로는 앞에 서면 반드시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아니 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개의치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 구경하러 나오는 곳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 믿음의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산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